안녕하세요. 은혜 소반입니다. 네, 오늘은 그 집에 남아있는 단무지 가지고 단무지 부침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밀가루를 준비를 하고요. 네, 부침가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밀가루를 더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밀가루에다가 소금간 톡톡 했고요. 네, 감칠맛이 나게 설탕을 넣었어요. 아주 맛있어요. 네, 이제 찬물을 부어가면서 농도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부치게 되면은 그 밀전병처럼 네, 그런 맛이 나고요. 네, 조금 지금 반죽이 좀 묽어졌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농도 조절은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될 거고요. 네, 이제 딱 됐습니다. 이렇게 걸쭉하게 네, 그러면 딱 된 거예요. 네, 밀전병을 부칠 때도 네, 이런 상태로 이제 부치게 되죠. 네, 그래서 밀가루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인 단무지. 네, 단무지는 이제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네, 이렇게 썰어주고요. 어묵도 채를 썰어 놓고 대파도 채를 썰어 놓습니다.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네, 저는 조금씩 남아 있어서 네, 사용을 했어요. 네, 조금 시들은 거는 네, 옆으로 버리고요. 자, 이제 여기 밀가루 반죽 한 개다가 넣고서 이제 버물버물 버무려 줍니다. 밀가루만 붙여서 야채를 넣어서 먹는, 야채와 고기를 넣어서 먹는 네, 밀전병을 해도 되겠어요. 네, 오늘은 그냥 단무지 부침개로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숟가락씩 이제 여기는 뜨거운 팬, 예열이든 뜨거운 팬에 식용유 두르고 불은 약불로 한 상태에서 한 숟가락씩 네, 올려줍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흐린데요. 네, 비가 올 것 같아요. 네, 기름 냄새가 나니까 기름 냄새가 빗소리하고 좀 비슷해서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용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주고요. 불은 계속 약불입니다. 네, 뒤집어서요. 좀 꼭꼭 눌러주세요. 쉽고 간단하면서도 맛이 있는 네, 집밥입니다. 색깔이 아주 예뻐요. 단무지가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냄새도 아주 좋고요. 또다시 네, 또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한 숟가락씩 더 올리고요. 술안주에도 좋을 것 같고요. 밥반찬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고요. 간식으로도 괜찮겠습니다. 숟가락이 바뀌었어요. 네, 다시 또 뒤집어주고요. 네, 오늘은 그 단무지, 집에 남아있는 단무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단무지 부침개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맛진 시간 되세요.